좋다? 좋다고? 좋다고? 나 방송 켰는데 방금 있어봐. 좋다고. 스타가 더 중요하니까. 아니 방송을 가면 잠깐만. 스타 여기 남해입니다. 네, 여기 남해고. 네, 어서 오세요. 아, 나 방송 켰는데 제가 그림 선물 하나 받은 게 있어. 아, 이거 엄청 유명한 이거 비싸요. 이 거리 몇백만 원 해요. 아, 라이브가 끊긴다고. 이따가 라이브를 켜야 되겠다. 좀 이따 라이브를 켜야 되겠다. 스타 방송이고. 지금 여기 남해거든요. 여기 남해 풍경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들에게. 예, 방송 보여드리려고. 이게 제 방 앞인데, 남해 이런 풍경 바로 앞에가 지금 바다예요. 여기 지금 바로 앞에가 아주 평화로운 풍경이라서, 와, 이거 너무 아깝다 보여주기. 예, 저쪽에 우리 또 개 산책시키고 계시고. 요걸 좀 보여드릴까 아침에. 근데 바바님이 스타를 또 도전을 했습니다. 스타 방송하고 소통을 또 이어가지. 세력이 세력이 지금 손님들 때문에 갇혀가지고. 조용해. 아주 평화로운 바다예요. 짜잔. 안녕 토끼들아. 안녕 토끼들아. 자, 모여라 토끼 동산. 자. 안 보여. 어, 배부른가 봐. 한 놈이 물고 날랐어. 제가 좀 이따가, 예, 방송을 켜야 되겠다. 아야. 아주 평화로운 남인데, 조금 이따가 방송을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스타판하고. 아, 아야. 서울하고는, 예, 사뭇 다른 풍경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네, 서울하고는 완전 다른 풍경이라서 너무 좋아. 아침에 이제 스타 한 시간 딱 하고 바바님이 끊길 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스타를 또 한번 해줘야 되나. 우리 바바님하고 손절, 어저께도 손절 좀 나와서 그저께 좀 많이 벌었기 때문에. 아, 웃기죠. 남해 오면은 이제 약간 스트레스 같은 거를 조금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예, 돼요. 조금 있다가 바다 가서 스노클링도 한번 하고. 어, 팬 사인은, 아니 우리 그 피넛 빌딩에서 오늘도 피넛 빌딩에서 강연에 무료 강연에 하거든요. 무료 강연에 하는 거고. 어, 잠깐만. 예, 켜자마자 꺼야 되겠네. 예, 무료 강연에 하는 거고 거기서 사모님들의 팬 사인에 이런 거 다 받아 보실 수가 있어요. 일주남 채널 켜게요. 주식단테 브이로그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은, 예, 채널이 하나 나와요. 예, 일주남 채널이 있는데 그 일주남 채널 들어갈게요. 어, 들어왔어. 일주남 채널 켰습니다. 예, 유튜브 브이로그. 예, 지금 휴대폰으로. 아,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라고. 예, 바바님하고 테란젠만 하기로 했습니다. 예, 테란젠만 해가지고 제가, 예, 하기로 했으니까. 예, 이렇게 지금 바바님하고 세팅을 해놨어요. 테란젠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예, 유튜브 일주남 채널으로 와서 보세요. 제 본 채널 끌게요. 예, 요거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본 채널 끌게요. 일주남 채널 오세요. 일주남. 아, 피곤은 한데 오랜만에 쌍절곤 한번 돌려볼까? 나의 쌍절곤 실력이 녹슬지 않았을 텐데. 오랜만에 쌍절곤 한번 돌려봐. 오랜만에. 아까 스타 방송 봤죠? 보신 분. 브이로그 방송에서 스타 방송. 어, 그 바나나가 열렸네.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 지금 여기 원래 없었던 게 생겼어요. 여기 보면은 포토존인데 잘 봐봐. 잘 나오나? 잠깐, 제 화면 좀 밝게 할게요. 화면 안 보여서. 아씨, 잠깐. 각도가 좀 잘못됐네. 오븐에, 예. 이게 원래 이게 온천, 온천공인데, 보기 싫어가지고 온천공인데, 이 안에 온천 그거, 그 공이에요, 온천공. 이쁘게 이렇게 해놔니까 엄청 이쁘네요, 그죠? 여기는 이제 텃밭이고, 여기가 요것, 그리고 요 산책로. 여쪽에 보면 산책로도 있고. 근데 산책로는 저희가 정비가 안 됐어요. 예, 나중에 허브랜드 만들 거라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약간 이게 물고기들 폭포. 아씨, 머리 좀 감아볼까? 아, 물이 왜 약해? 물이 왜 약해? 아, 저 머리 안 감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남해 오면 잘 안 씻게 돼. 여기는 이제 민물고기들, 금붕어하고 뭐 이런 것들 좀 우리가 잡아놓았어요. 네, 잡아놓았는데 지금 물이 좀 뿌연데. 네, 좀 잡아놓았고. 여기는 이게 산과 바다가 같이 있어요. 산과 바다가 같이 있어가지고, 여기 또 내려가면은 바다. 바로 바다예요. 예, 여기 바로 바다예요. 내려가 볼까? 그냥 그 내려가면 바다예요. 그 내려가면은 그 바로 바다예요. 한, 걸어서 3초? 그리고 여기 뭐, 선베드. 근데 여기 태풍 오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 예, 여기 선베드 이렇게 있고, 뭐. 아, 저쪽에 저거 말고 좀 이쁜 걸 좀 해놓고 싶은데. 여기가 이렇게 선베드 이렇게, 아유. 여기 항상, 저는 이제 키마리스 펜션에 오래 살았지만은, 항상 볼 때마다 좋아요. 볼 때마다 좋고. 저는 꿈이 그냥 여기서 그냥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데서 그냥 욕심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뭐 크게 돈이 많아도 많으나 작으나 적당히만 있으면 될 것 같고. 저는 제 주식
수익으로만 해도 1년에 그냥 제가 솔직히 뭐 다른 거 안 해도 1년에 한 1, 2억은 벌 자신 있으니까 뭐 남들처럼 뭐 100억, 200억을 뭐 버니 뭐 50억을 버니 이게 아니라 한 1, 2억 정도만 벌어도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 1, 2억 정도 벌고 이런 데서 살면 좋잖아요. 저 자산 300이 넘잖아. 다 빚이에요. 제가 사업,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은행에서 대출 내서 하잖아요. 제 재산의 90%는 빚이에요. 뭐 다 은행 거지 뭐.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바로 몇 발짝 걸어 나오니까 바로 바다 있죠. 바닷물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이나요? 화면 다 뒤에 카메라 좋은 걸로 보여줄까? 여기 바닷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바닷물이 참 깨끗하죠. 남해인데도. 요새는 이렇게 지금 뭔가 좀 부유물들이 좀 많이 있어갖고 지금 먼 바다에서 지금 비 온다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파도가 이것보다도 작게 치는데 파도가 이렇게 이거 갯바위. 여기는 바로 갯바위예요. 낚시 가능. 예, 낚시 잘 되는 갯바위.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갯바위로 이제 올라가다 보면은 그냥 이런 거 보면은 별로 욕심이 안 생겨요. 예. 이런 거 보면은 예, 그냥 아 그냥 그래 여기서 그냥 먹고 살고만 하면 되지. 어 약간 바람이 터지네 지금. 예, 요렇게 이제 바다가 형성되어 있어요. 카약 있어요. 저쪽에 보면 카약 있잖아. 저기 배 뒤에 카약을 자꾸 누가 훔쳐가가지고, 예. 그리고 여기 뭐, 제트스키, 이렇게. 좀 이따 타고 나갈 건데, 바람이 좀 부네요. 항상, 저도 이제 살다 보면은, 욕심도 많이 생기고, 제가 운 좋게, 또 여러분들의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부자도 됐고, 남 부럽지 않게, 또 살고도 있고, 그걸 어떻게 베풀까?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막 서울이나 이런 데 가서 치열하게 사는 것도 저는 솔직히 싫고, 그냥 적당히 벌고 유지하면서, 좀, 네, 적당히 다시 벌었던 것들은 내놓고, 그게 삶의 목표예요.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막, 예, 뭐, 시기줄 타고, 뭐, 예,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은, 뭐, 제가 신경 안 씁니다. 주식, 예, 주식 공부는 뭐, 제 기준대로 하는 거니까, 뭐, 크게 뭐, 아 지금 파도가 세지네. 파도 세지면 제트스키 타고 못 나가는데. 응? 아 단테 바보님은 주식 공부하지 마세요. 단테 바보님은 주식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걸 예. 가서 초등학교 때 배우는 도덕 있잖아요. 도덕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남을 존중하는 마음.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인터넷이라고 반말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인성이 참 안 좋은 사람들이거든. 한 제 시청자 한 100명 중에 한 명 정도가 그런 분들이 들어와요. 파도가 원래 안 치는데 아 이 정도 파도 친다는 것은 먼 바다에서 지금 난리가 나고 있다 소린데 여기 원래 파도 안 치거든요. 그 텐트 칠 자리 있어요. 저쪽에 가면은 저 위에 이제 텐트 치면 돼요 저기. 저 텐트 치면 돼. 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돈 버는 게 배가 아픈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보면은 그래 예, 배가 아파하면서도 내 앞에 오면은 단테님 도와주세요. 뒤로는 댓글로는 욕하고. 아, 얼굴이 부었다고요? 어저께 라면을 먹고 자서 좀 부은 것 같아요. 아, 근데, 모래사장이 있으면 또 모래사장이 있는 감성이랑 또 달라요. 그 모래사장은 우리 옆에 가면 또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 있어. 근데 모래사장은 또 모래사장의 감성이 있고, 몽돌은 또 몽돌의 감성이 있어요. 어,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뭐게? 이거. 요씨. 이게 있다는 것은 요 바다에 갑오징어가 엄청 많다는 건데 갑오징어 빼거든요. 이게 있다는 것은 지금 바다에 갑오징어가 지금 갑오징어 낚시를 해도 된다 소린데 갑오징어가 죽은 거예요 지금은. 어, 야 옛날 사람이구나. 갑오징어 뼈를 숟가락으로 긁어 가지고 피 나거나 상처 난 데 바르면은 피가 멈춘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원래 흔들바위였는데. 이게 흔들바위였는데 태풍 한번 맞고 나서 흔들리지가 않아. 이게 흔들바위였는데 이 태풍을 한번 맞고 나서 이게 흔들리지가 않네. 안 흔들리는 바위. 이게 원래 밀면 흔들렸는데 흔들린다. 아 약간 흔들리네. 아씨 단신 한다. 돌이랑 행겨루기. 흔들리는 그대를 보면 아 바다 이쁘다. 서울에서 막 이렇게 막 주식 생각하고 사업 생각하고 이러다가 남해 오니까 아침에 이렇게 머리도 안 감아도 되고 아침에 세수도 안 해도 되고. 아, 쌍조금 한번 돌려볼까? 아이 단소룡 몇 년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아 근데 오랜만에 해가지고 한번 더 할까?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잘 안 돼. 아, 잘 안 되네, 아직. 제가 이거 쌍절곤을 배운 이유가 뭐냐면은, 쌍절곤이란 것도, 이 쌍절곤을 가지고 있다고 내가 고수가 되는 게 아니야.
어? 쿠팡에서 쌍줄곤을 주문해서, 야, 나 쌍줄곤 잡았어. 택배 왔어. 이걸 들고 있다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니야. 이걸 가지고 한 1년, 2년 피나게 노력을 해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거야. 돌리다 보면은, 예, 막, 어? 뼈도 맞고, 멍도 들고, 까지고, 뒤통수도 맞고, 눈탱이도 맞고, 모니터도 몇 개 벗어고 해요. 근데 끝까지 하니까 저는 독학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책 한 권 산다고 부자가 되겠어? 응? 아니에요. 그냥 주식 책은 조금 도움 줄 뿐이지. 그 저도 유튜브 보고 배웠거든요. 유튜브 그 사람 유튜브 쌍줄곤 고수를 본다고 내가 고수가 되는 게 아니라, 아 나도 저렇게 돼야지 하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 그 사람의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내가 조금씩 익혀가는 거지. 만약에 그런 알려주는 고수가 없다면은 배우는데 오래 걸리겠죠. 똑같아요. 주식에 기법 하나 있다고, 기법 하나 강의 들었다고 여러분들 수익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검색기 하나 있다고 수익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뭐 유료 강의 하나 들었다고 VIP 가입했다고 수익 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거를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 똑같아요. 세상 모든 게 그렇지 뭐. 똑같은 포크레인을 들고 있어도, 맞잖아요. 똑같은 삽자루를 지어줘도, 똑같은 뭐 포크레인을 들고 있어도 그 사람이 얼마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저 미친. 안 그래? 남의 키 마리스 펜션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이제 밑바닥 인생에서 성공을 했지만은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 내가 만약에 저 헬스 기구가 샀다고 내가 몸짱 되는 거 아니에요. 저 헬스 기구를 사도 내가 노력해야 내가 몸짱이 되지. 안 그래요? 사람들의 심리가, 야, 왜 니 거를 배웠는데 내가 왜 안 돼? 너 사기꾼이지?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는데 안타까워요. 허리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못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성공하는 거, 예,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게 좀 희열감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는 사람도 있어야 또 잘하는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세상 살아가는 게 정말 남 탓하면서 저 밑바닥 인생에서 그 일생을 다른 사람의 탓만 하다가 평생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 어? 뭐지? 세력이는? 세력아, 제가 세력의 주인이에요. 그래, 딱 튀어오잖아 세력이가. 튀어와갖고 이제 한번 쓱 보고, 개미들 붙었나 안 보고. 야, 개미들 있어? 어? 야, 저 미수 몰빵한 개미 냄새 맡아봐. 있나 보고. 어, 없으면은, 예,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세력아, 뛰지 마. 무서워. 뭐, 그쪽에, 뭐, 세력들, 개미들 냄새나? 어? 몰빵 개미 냄새나? 그래. 가! 가! 한번 가요, 저는. 그럼, 보세요. 세력아! 안 오네. 갔어. 세력들은 또 뒤가 없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뭐든지 한 가지라도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은 다른 것도 이루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헬스장에서 몸 만드는 사람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꾸준히 해가지고 왕자 만들고 근육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한 번은 이긴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저는 자기 관리하는 사람을 점수를 많이 줘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내가 마음먹은 거를 이룬 적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인생에 많이 도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람들 볼 때,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전반적으로 맨날 팩하고 저러니까 피부 좋지. 근데 그거를 시기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피부 좋다고. 맨날 레이저 받고 피부 깎아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자기 피부를 갖고 위해서 노력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고. 예, 맞잖아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의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마인드부터 부자가 돼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람은 다 장단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회사 직원을 뽑을 때도 저는 그냥 먼저 온 사람 뽑아요. 예, 웬만하면은 먼저 온 사람 뽑고 선착순으로 뽑고, 그리고 일을 시켜봐요. 일단은 일을 시켜본 다음에,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시킨 일에 대해서 잘하지는 못하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찾아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와서, 예, 이것도 시켜보고 이것도 시켜봤는데 잘은 못해도 꾸준히 열심히 해. 땀 흘리면서 아니면 늦게까지
그러면은 요거를 시켜보니까 이제 잘해. 자기하고 이제 맞는 거야 이 일이. 그러면은 그쪽에 안착시켜서 성장을 시켜줘. 그게 제가 성공했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든 저는 인생은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예, 쪽팔리게 피하지도 않고 지든 이기든 인생은 도전이고, 그 도전에서 또 실패하면은 나는 더 성장하는 거고. 저는 이때까지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도전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저 사람이 좀 이득을 보면은 된다. 이 생각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뭐 조금 손해봐도 뭐 크게 뭐 그거 아니지만은 그 사람은 조금만 이득 봐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게 맞더라고. 하여튼 제 팬분들은 하여튼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도 나누고 브이로그 방송도 보고 맨날 주식 방송만 보는 분들 있지만은 이런 방송에서도 지금 많이 지금 몇 명 봐? 지금 시청자 몇 명이지? 몇 명인지 안 보이네. 몇 명 보고 있어요? 네, 시청자 수가 안 보인다. 한 200명 되나? 주말인데? 네, 쌍쪽은 한 돌리면 100명씩 늘어나던데. 계속 돌리면서 방송해? 지금 200명 보는 사람들이 제 진짜 시청자예요. 지금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진짜 이제 제가 뭘 하든 보는 이제 찐팬분들. 188명이면은 이제 동접자 188명이면 한 500명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남해 놀러 가고 싶다고? 저는 이제 남해 놀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매매할 수 있게끔 매매 테이블도 옛날에 갖춰가지고 여기서 영상도 찍고 했어요. 테이블 맞춰가지고 저도 이제 컨텐츠를 이제 주식 완전 주식 초보를 조금 조금씩 가르쳐서 좀 성장시키는 그런 컨텐츠를 좀 할까도 생각 중. 컨텐츠 할 거는 많은데 내 몸이 하나니까 다 할 수 없잖아. 다 할 수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몇 시예요? 숙소에 인터넷 다 돼요. 쌍절곤 이거 엄청 세요. 이거 엄청 약해 보이죠? 엄청 셉니다. 이거 맞으면 엄청 아파요. 그러면은 이러면 없어져요. 없어진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잘렸어. 예, 있었는데 없어졌어. 예, 자세히 보시면 이거 없어져. 잘린 거예요 방금. 있었는데 없어졌어. 이거 풀이거든요. 풀리파리. 그냥 살인병기예요 이거. 이거는 그 자풀이에요. 자풀. 자풀인데 있잖아요. 자 봐봐. 없어졌어요. 안 보이죠? 이게 여러분들 몸이라고 생각하면요. 몸 다 날아가요. 몸 빠지고 피부에 닿으면 피부 다 찢어져요. 풀이라 우리가 이제 풀도장 안 매긴 안 매는데 풀이 안 매다 보니까 풀이 나무처럼 커져가지고 오늘은 명상을 못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바님이랑 스타한다고. 저는 풀벨트에 쌍절곤으로 뵙니다. 쌍절곤을 총알을 왜 막아? 명상을 못 하나? 지금 할까요, 지금? 지금 명상할까요? 아, 나 이거 고무포트도 있는데, 150만짜리. 이거 300만 샀나? 한 번도 안 탔어, 이 고무포트. 사야 되는데. 예, 이게 모터가 있었는데, 모터가 고장나갖고 한 번도 못 탔어. 졌어요. 4판 지고 마지막에 이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기면 이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스타크래프트하고 주식 마지막에 이긴 사람이 이긴 거예요. 도중에 이기지 말고 내가 마지막에 이제 그만하자 할 때 이겨야 돼요. 응? 그잖아. 뭐 도중에 뭐 마지막에 지면 기분이 들거든.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손실 나다가 한 달 내도록 손실 나다가 마지막 날에 수익 나면 수익이야.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을 하든 제가 어떤 성향인지 내가 확실히 알은 게,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패로 제일 최고의 패를 생각하면서 항상, 일을 해요. 진짜로. 제가 포커나 이런 게임 칠 때 보면은 항상 이상한 패로 들어가도, 이 패로 나올 수 있는 최상의 패로 생각하고 들어가.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나마 주식은 제가 좀 조절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가르치기로는 긍정 60, 부정 40으로 가르치는데 제가 가르치기로는. 근데 실제 저는 긍정 70, 부정 30일 때가 많아요. 예. 긍정 70, 부정 30일 때. 주식으로 치면은 약간 이제 내가 올라가는 그 시나리오에 약간 시나리오가 보이는 거에 더 집중을 해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런 걸 수는 있어요. 종목이 많아지는 거 다 좋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가르칠 때는 6대 4로 해라. 우리가 부정적이면은 5대 5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할 필요가 없죠. 우리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런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낮은 가능성이라 하더라도 주식에서 정말 성공하시는 분들이 또 내 주변에도 몇 분 계시고 다 성공하지는 못해요. 다 성공하지는 못하지만 몇 분 계시고 그리고 대부분이 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싸움이에요. 주식은 자기 자신하고 그 싸움에서 좀 여유롭게 이길 수 있는 마인드가 가지고 있으면 수익이 나더라고요. 왼쪽에 풀가루가 붙었다고요? 몰라. 머리 안 감았어요. 아침에 남의 어머니 자연인이야. 머리도 안 감고 뭐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눈 핑핑 퍼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아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네. 네, 남의 있습니다. 하여튼 저를 뭐 제 방송 오래 보시면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방송을 보시면서 저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는 뭐 누구나가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누구나가 다 싫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네,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게 뭐 좋아하는 사람 좀 더 많았으면 좋겠죠. 제가 뭔가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참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은 저 혼자만 뭐 있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도 회사 대표다 보니까 원하는 것들이 참 많아.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것도 많아. 그게 세상 사례가 그렇더라고. 다 각자의 성향이 있고.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냥 계속 내를 싫어해. 그러니까 왜 싫어하나 물어봤더만은 옛날에 유치원 때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와 똑같은 스타일이래. 그래서 존나 싫어한대. 유치원 때 자기를 괴롭혔던 친구와 똑같은 스타일이라서. 그럼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을까?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그렇죠. 다른 주식 리딩방에서 손실 보고 와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내가 리딩방이라는 곳에 학을 띄고 다였는데 단테도 아마 똑같을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죠. 저는 제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뭐 자는 시간 반납하고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서 무료방이든 유료방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도 그냥 손실나서 욕하는 것보다 내 것 손실나서 욕하는 것보다 그냥 싸잡아서 욕하는 게 진짜 싫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이제 방송을 오래 하기 싫은 거예요. 솔직히. 아무튼 우리 200명의 팬분들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뭐 주식 방송 하는 사람인데 주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그냥 실시간 방송인데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켜서 그래요. 갑자기 켜서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몇 명 보고 있죠? 이렇게 작게 보고 있을 때 꿀팁들을 많이 풀어야 되는데 또 주식 이야기 하면은 또 주식 이야기 너무 흘러갈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거래량보다는 각도다. 여러분 제가 항상 했죠. 세력이 속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속일 수 없는 게 각도예요. 세력들이 움직이면은 항상 주식 캔들의 각도가 서게 돼 있어. 그 각도가 선 캔들들 잘 살펴봐. 오일선이 급격하게 위로 꺾였다가 빠지거나 순간순간 그걸 캐치를 해봐. 그러면 추세 전환이나 세력들의 의도가 보여. 그리고 거래량은 이제 터지고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봐야 되냐면은 거래량 막 터졌어. 그럼 지금 지금 들어가서 0.1% 1% 먹어야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가 뭔지. 지금 현재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재료가 된다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다렸다가 눌림에. 기술적 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서고, 주가가 어느 정도 2, 3일 동안 상승 나오는 게 있다 하더라도 한 1, 2주 기다리면 분명히 눌림이 온단 말이에요. 기간 조정이 온단 말이야. 기간 대칭.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대 양봉에 그냥 쫓아가다 보면은 그 이유가 그 양봉 하나에 사라지는 걸 만나잖아. 잣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꼬리 달고 다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코오롱 글로벌하고 그죠? 코오롱 티슈진이 일단 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코오롱 글로벌하고 제가 저번 주 금요일 날 VIP방에 22%에 무조건 팔아라 그랬어요. 우리 VIP들 지금 보고 계시면은 맞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리고 당일 제가 단테 트레이딩 그 로직까지 보여서 당일 상승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그런 게 경험치예요.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다시 본전 보합으로 왔어요. 보합으로. 매집봉 없이 그렇게 순간적으로 각도를 세우고 올라가는 거는 22%가 정점인 경우가 많고 22%에서 25%가 정점인 경우가 많고 거기서 상한가 가는 거는 별로 없어요. 10개 중에 한 개밖에 안 돼요. 그럼 그 10%의 확률에 왜 도전을 합니까? 90%에 내려오는 게 도전을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제 거래량보다는, 물론 거래량은 이제 그런, 그 각도와 거래량의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쉽게 말하는 게 또 각 용도가 다르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 가르쳐 드렸던 게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장기입형 역배열, 단기입형 정배열. 그러니까 장기입형 세 가지를 정해서 역배열로 만들고, 단기입형을 세 개를 정해서 정배열로 돌리는 구간. 그 타이밍을 딱 잡아보세요. 그 타이밍에서 나오는 기법이 초보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기법이에요. 장기입형 역배열, 단기입형 정배열. 근데 그 장기입형이나 단기입형의 그, 기준은 여러분들 스스로 정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시고, 지금 초보자분들 이해를 못해요. 이제 배우기 시작한 초보들은 아직 주식에 대해서 안 겪어봤기 때문에 무슨 각도가 뭐야, 거래량이 뭐야, 뭐 파동 이론이 뭐야, 대칭 이론이 뭐야, 뭐 파동 에너지가 뭔지, 기간 에너지가 뭔지 이런 거를 이해를 하나도 못해요. 설명해도 몰라요. 진짜로. 근데 그거를 듣고 아 그런 게 있구나. 주식을 20년 정도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뭔가가 있겠지 하고 파고 들어보면은 거기서 엄청난 경험치가 나와. 엄청난 경험치가 나온다고. 평생, 제가 생각하는데 평생 주식하는 사람들이 이 파동, 본인만의 그 파동에 대한 이해도나 각도에 대한 이해도나 그런 이해도를 어느 정점까지 못 올리고 주식을 끝내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때 95% 되는 것 같아요. 95%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깨달아도 솔직히 수익 나요. 예, 하나만 깨달아도 수익 나거든요. 아무튼 그렇다. 자, 오늘 브이로그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방송 켜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어제 두산 로보티스 같은 경우도 뭐 제 경험상으로 상도전 한다 그랬죠. 18%에서. 그죠? 코오롱 그룹주들은 무조건 빠진다 그랬고 두산 그룹주들은 내려오면 잡자 그랬죠. 솔직히. 근데 안 내려왔어요. 약간 밑으로 개미틀기 연봉 하나 떨어지면 하자 그랬는데 안 내려왔어. 그리고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 좀 힘든 분들 있잖아요. 뭐 내가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데 좀 힘든 분들은 제가 뭐 무료로 홍보도 해주고 제 방송에서 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 사업이나 뭐 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제가 다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아셨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거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쌍절곤 한 방. 안 해. 옆에 손님이 보고 있다. 그래서 안 해. 평온한 주말 하겠습니다. 자, 비 다음부터 또 장마철이니까 비 조심하시고 항상 파이팅 하시고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